아까 만난 양반. 아까 여기로 여기서 만났었어. 근데 지금 또 잊어버려. 워낙 미남이든 난 네. 이런 미남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. 네. 이 할머니. 할머니 쌍둥이 할머니시죠? 네 맞아요. 똑같이 생긴 할머니 또 있죠? 그것도 어떻게 아셨어? 저번, 어디서 하셨는데 그걸 아실까? 저번에 만났었어요 우리. 우리 동생하고? 다 만났었어요. 3년 전에. 어디서? 근데 할머니 맨날 제가 인사할 때마다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. 맨날 저한테. 아유 워낙에 미남이 돼서 우리가 네. 이런 미남을 할 리가 없거든. 그래서 의심을. 할머니 옛날에 은행원이었죠? 나는 상업은행, 우리 동생은 한국은행. 와 둘 다 천재였다. 그건 뱅크 오브 코리아. 네. 나는 커머셜 뱅크. 뱅크 코리아. 그 뱅크 오브 코리아는 한국은행. 네. 예. 나는 옛날에 상업은행이 지금 한일은행인가 뭐가 됐죠. 네. 옛날에. 그게 옛날이지. 네. 그게 무슨 했는데. 그러면 할머니 숫자 계산, 돈 계산 같은 거 되게 잘하시겠다. 그러면 숫자 계산 같은 거. 하루 종일 숫자고 두 판만 돌다 4년 살이 네. 나왔어요. 예. 그럼 뭐 두 판하고 숫자는 1등이지. 네. 그럼 사람 명단하고 사람 네. 명단 하루 종일 사람 명단. 네.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이제? 깔치공원 운동 가야지 허리 때문에. 그러면은 잘 다녀오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네.